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같이 오늘 또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자, 오늘은 개망초가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네, 개망초가 이렇게 달걀 후라이처럼 이렇게 달걀 후라이 두 개죠. 달걀 후라이. 저 달걀 후라이 한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요? 아,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렇게 예쁜 잡초, 이 개망초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매일매일 자기를 좀더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 이 머리칼 하나도 못 만들죠. 내 머리 하나도 머리칼 한 개도 이렇게 정상적인 자연적인 머리 만들기도 힘들고 이렇게 꽃 하나도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이런 이파리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교육 모든 교육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연에만 오면은 이 모든 편견과 이제 그 선입견과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뭐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게 사람이고요. 자, 우리 뇌는 어떻게 돼가 있냐 하면은 뇌에 말하는 곳, 듣는 곳, 읽는 곳, 또 보는 곳, 말하는 거, 듣는 거, 쓰는 거, 보는 거, 읽는 거다 영역이 달라요.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달라요.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 보는 능력, 듣는 능력, 그 영역이 참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데 그 다른 영역 여러 영역에서 한 영역이라도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쓰는 영역을 안 쓰고 계속 방치한다. 그러면 쓰는 영역이 퇴화되고 백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는 뭐쓸 일이 없다 해서 이제 쓰기 영역에 뇌가 퇴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검사 같은 거할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육각형 그려 그 보고 그려라 해도 잘못 그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바보가 그거 왜못 그리냐? 하지만 못 그려요. 계산도 잘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도 안 하면 이 말도 생각이 잘안 나고 말이 잘안 돼요. 그래서 말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자꾸 해야만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면 그 사람은 늘 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쓰고 말하고 그다음에 듣는 거. 듣는 것도 자꾸 듣는 습관이 안 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잘못 들어요. 그래서 이 듣는 뇌가 발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그런 각각의 또 읽는 거, 책을 보고 읽는다거나 그런 것을 또안 쓰면 또 읽는
네, 혀가 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면은 꼭 새벽에 일어나시면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꼭뭐 하시냐? 성경을 쓰십니다. 글자를 쓰시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쓰시면 상도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쓰시고 또 서예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뭐 크게 치매로 고생하거나 이런 거 없이 뭐 한두 달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거 이렇게 바로 쓴다는 것은 이게 뇌가 이 균형이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동작을 늘 이렇게 꾸준 안 하고 이렇게 바로 하기 위해서 늘 가슴을 펴고 이렇게 똑 바로 허리를 쭉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뭐냐? 신체의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가할 때도 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뭐냐 하면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요가도. 요가도 신체의 균형은 뇌가 신호를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균형 잡는 뇌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자꾸 하면은 자동으로 되죠. 여러분들 훌라후프도 한쪽으로만 돌리면 한쪽으로는 되는데 이쪽으로 돌리면 잘안 됩니다. 이쪽으로도 자꾸 연습하면 또 돼요. 자전거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에 막 넘어지고 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자전거를 탈줄 알게 되면은 내 신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고 뇌의 신체 뇌에서 자전거 타는 회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몸을 균형을 잡으면서 자전거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까지 모든 것은 이 뇌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뇌의 운동신경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뇌를 이제 써야 될 뇌를 안 쓰고 아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낀다고 그것이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용량이 커지면서 이제 더 발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 이 물질은 쓰면 쓰면 없어지지만 우리 사람의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면서 쓰면 쓸수록 용량이 커져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안 쓰려고 하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심하게 뇌를 과로하게 쓰라는 뜻이 아니고 적절하게 이 뇌의 부분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나 그다음에 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라도 이제 노트 같은 것에다가 제가 영어 자막도 올리죠. 영어 자막도 왜 올리냐면 영어도 안 쓰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막 올리면서 또 단어도 한 번씩 찾아보고 또 적기도 하고 제목에 영어 자막 올린다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일상적인 우리 이런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쓰게 돼요. 뭔가를 쓰게 쓰는 것도 해야 됩니다. 한 번씩 이럴 때 있죠. 사람도 안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저 사람은 그 사람 맞나? 긴가? 민가? 이렇죠. 맞아? 너 그때 누구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글자도 안 쓰던 글자를 주로 안 쓰던 글자를 쓰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글자를 잘안 쓰다가 쓴다. 그러면 사람 자기가 써놓고도 생소해요. 사람이란 글자 조금 생소하네? 이렇게 생소하게 자꾸 느껴져요. 그게 이제, 자꾸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을 방치를 해두면, 그것이 이제, 좀 뇌가 기억력이 없어진다 그러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나무 밑에서 감 따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 안 다치려고 팔을 이렇게 탁 짚었다가 팔을 부러뜨렸는데 이제 다행히 부서지진 않고 이제 이게 금이 가서 이렇게 기부스를 해갖고 제법 있었어요. 한 8주? 8주면 제법 있은 거죠. 8주면은 8주면 한두 달? 석 달? 두달 넘게 이제 기부스를 해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기부스도 절대 손가락까지 하면 안 돼. 이 손가락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 여기에 다치시면 한요 정도 그냥 이렇게 기부사람도 이까지 해가지고 저는 손가락 신경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기부를 해가 넉달 동안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다는 그런 게 없냐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뒀더니만 나중에 푸니까 이게 막 조막손이 돼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푸니까 이 손하고 완전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쳐서 기부스 처음 해봤거든요.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기부스 이제 풀고 난 뒤에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몸이라는 것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한 일주일만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이 정상이 아니죠. 이 근육이 다 이제 소실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써야 될 뇌를 안 쓰고, 또, 이 육체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머리는, 각각 영역이 다 틀리는데 그 영역을 다안 쓰고, 이렇게 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퇴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없는 이상한 병도 많이 생기죠. 그게 희귀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아직도 우리 사람의 이 신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스럽기 때문에 이게 다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다 안다고 의학이 발달됐다고 다 알아서 다 치료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감각도 우리가 모르는 감각 기능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새롭고 뭐 신기하고 이런 거 뭔가를 매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퇴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사람은 이제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렇게 저는 항상 저의 채널의 기본 포인트가 뭐냐? 건강 행복이에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체의 모든 나의 모든 신체 알 수, 내가 알수 없는 그 부분의 모든 감각을 매일 조금씩 일깨우자는 거죠. 일깨워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 안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강의 포인트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속에 있는 어떤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제가 경험한 거라든지 또 이전에 경험한 거, 또 상담했던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더더 건강하게 그런 것을 알면 더 건강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